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생각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현실을 좀 더 명확히 보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네 삶이 틀에 박혀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뇌가 다양하고 도전적인 경로보다는 좁지만 익숙한 경로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뇌는 익숙함에서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예전에 항상 효과가 있었고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검증된 신경 연결고리들에 의존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인간이 기본적 성질을 문제 삼는 것은 실존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가 작동하는 원리와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해내는 방식을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혼돈이 아닌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끌죠.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마인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확실성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죠. 많은 사람들은 변기나 전화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고 새와 나비가 철 따라 이동하는 방식도 잘 모르죠. 우리의 무지는 무한합니다.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배울 시간과 집중력, 지적 역량은 부족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다른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하죠.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자마자 수용하게 되는 것은 들은 정보에 대한 또 다른 정보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이 정보들은 사실과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틀린 거죠.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고 또 어떤 정보는 거부하기도 하면서 머릿속의 목소리는 흘러가는 모든 정보를 이야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보통 이 작업은 의식적 자각 없이 진행되죠.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일할 때나 첫 데이트를 할 때 아니면 퀴즈 게임에서 정답을 맞춰 친구들을 놀래킬 때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산물이고 그 공동체는 우리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맞든 틀리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는 타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며 우리 스스로 고립된 채 독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지식 공동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지대한 영향을 받거나 그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죠. 그리고 직접 경험한 일이든 다른 이들로부터 듣게 된 정보든 뇌 속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확증하려는 경향을 타고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경험과 그간 알아온 세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신뢰하던 이 이야기가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결과를 직시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도 같은 전략을 수없이 반복하죠. 주장하고 믿는 바가 맞기를 바라기 때문에 스스로를 손쉽게 설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이야기를 강화하기 위해 뇌의 보상회로를 활용하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경험을 마주하면 우리의 이야기 도서관에 가득 차 있는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을 활용해 이를 설명하려고 하죠. 유사하거나 무언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하면 이 새로운 것에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딘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면 보상회로가 자극받아 도파민이 솟구칩니다. 유사함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황홀한 감정이든 내 설명이 맞았을 때 드는 기분 좋은 감정이든
우리의 생각은 기존에 다녔던 익숙한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대체로 익숙한 경로가 맞고 그게 아니라도 꽤 괜찮은 가끔은 놀라운 성과를 내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이야기들이 필요하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용기를 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힘을 줄 이야기를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의 가능성과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과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고 싶은 곳과 실제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되고 싶은 것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인지하죠. 이 두 가지 사이의 괴리와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우리 삶이 핵심적인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간극 없이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바로 삶을 개선하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큰 줄기는 바로 원하는 성과를 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간극을 채울 수 있을까요? 만약 삶에서 발목을 잡히거나 성장을 방해받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기회에 대한 뇌 속 이야기를 파악하고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물리적인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눈과 귀, 코와 다른 나머지 감각을 통해 뇌로 들어와 처리됩니다. 현실은 우리가 믿는 바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저 외부에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객관적 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저장하죠. 그 와중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것들 사이를 끊임없이 연결하죠. 그렇다고 외부에 존재하는 그 객관적 현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이 주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주관적인 현실 인지를 담당하는 뇌의 기능을 가상현실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능을 신경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누가 말하면 그저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닙니다. 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시뮬레이션 세계를 뇌 속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기능을 상상이라고 부르죠. 이 기능이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의 행동을 계획하고 결과를 예상하는데 이 기능을 활용합니다. 뇌는 현실을 시뮬레이션 모델로 삼아 사고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미래의 사건들을 예상하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볼 수 있는 일종의 현실 세계 시뮬레이션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 상상을 통해 개념을 끊임없이 연결해 봄으로써 여러 다른 시나리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뇌가 이들 개념을 다시 재조합해 최고의 조합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뇌는 어떤 상황에서든 늘 최선의 추측을 하고 가장 그럴싸한 가설을 시험하죠. 뇌가 자동으로 최선의 추측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현실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는데요. 우리가 문제 상황이나 기회를 인지하는 방식에도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저장고에서 뒤져 관련된 해결이 실마리를 찾아내고 그 실마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결국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든 상황에서 뇌는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공은 과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최선의 이야기가 현재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해 그려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현실을 닮아 있지만 그 자체로 현실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머릿속 목소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현실의 반영이죠. 이야기는 사실에 우리의 해석과 실마리를 더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과 더불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인과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결국 사실과 상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장점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사실과 상상이 구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과 촉을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뇌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나 자동차, 사람 등은 잘 묘사하죠. 그러나 상황이 복잡해지면 뇌는 점점 더 추측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즉, 감각을 통해 알 수 없는 부분을 뇌가 추측으로 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배우거나 타인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음 단계에 할 일을 결정하는데요. 또 우리 머릿속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뇌가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 즉 예측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특히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자주 빗나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아는 것, 혹은 본다고 생각하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가 고장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식은 불완전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이런 예측 오류는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머릿속에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상관관계를 만들었지만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머릿속 목소리는 감각을 통해 취합한 것을 경험과 공동체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필터를 통해 처리합니다. 그 후 그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최선의 추측을 토대로 만든 카피일 뿐이죠. 자동차 키가 어디 있는지 찾거나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처럼 단순한 일상에서는 뇌가 현실을 꽤 충실히 반영하죠. 그러나 더 복잡한 상황을 해석해야 할 때는 뇌는 가끔 완전히 잘못 짚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측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누구도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순 없지만 표정이나 보디랭귀지,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힌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꽤 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한 내용은 머릿속 도서관과 경험에 결합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꽤 성공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을 추측하는 능력을 마음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아기 때부터 이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발달해 있죠. 아기들은 다른 사람이 정신 상태와 기분, 심지어 의도를 알아채는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능력은 어른이 될수록 발달하죠. 가족이나 회사 동료가 화났을 때 그들이 쓰는 언어나 침묵을 통해 기분이나 생각을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동공 움직임이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통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정말 유용한 능력치가 아닐 수 없죠.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할 줄 아는 능력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기초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언제나 상상일 뿐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면 우리는 추측 위에 추측을 한 겹 더 씌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추측이 이어지다 보면 이야기가 잘못될 확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설상가상으로 뇌는 기본적으로 이유를 찾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마음을 모르겠으면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를 위해 패턴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탁월하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습관화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익숙한 경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원한다면 기존의 생각 패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뇌 속에는 뉴런이라 불리는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고 소통하는 거대한 연결망이 존재합니다. 이 신경 연결고리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면서 생각 자체를 멋대로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생각을 고쳐먹고 싶다면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고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기존의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뇌는 실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뇌 속 목소리는 때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절대 할 수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어. 난 돈이 부족해. 이런 말들은 우리를 위험성으로부터 차단해 확실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제공하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빠른 답을 주겠지만 대신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주를 매우 좁게 한정 짓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문제 제기를 받으면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이 공격받으면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죠. 결국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면서 이 생각 방식은 더욱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뇌는 생각보다 유연한데요. 인간이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하면 발목 잡혀있던 자아의 일부에 날개가 달려 스스로를 한정짓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삶에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이룰 수 있죠. 이야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문제에 대해 스스로 어떤 말로 대응하는지 살피고 메모해 보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왜 그랬는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비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생각의 흐름을 되짚으면서 살피면 되는 거죠. 감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되는데요. 특히 부정적 감정이라면 이 과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분노나 공포, 불안, 환멸 혹은 적대감을 느낄 때 그 이유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소극적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제약하는 이야기를 일단 파악하고 난 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제약을 인식하고 이것을 가능성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이야기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만약 스스로 제약적인 태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스스로 되뇌며 마치 진짜 그 이야기를 믿는 것처럼 실천해 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다 보면 행동을 통해 믿음이 실현될 것입니다. 마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와 주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질문할 때 보통 문제 자체에 집중하죠. 예를 들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지?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갈까? 이런 식입니다. 모두 의미 있는 질문들이지만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해결책들도 뻔한 것들만 도출되죠. 질문이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은 풍부한 상상력과 해결책에 집중하는 자세에서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학습된 낙관주의를 키우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내린 결론이 유일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쥐어진 최선일 뿐이며 거의 항상 그 결론을 대체할 방법은 있게 마련입니다. 긍정적인 질문은 문제 분석을 넘어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든 의문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낼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실들이 필요할까? 이 질문들을 잘 살펴보면 묻는 사람이 배우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닫힌 폐쇄형 질문은 즉각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 있다고 전제하는 반면 열린 가능성 질문은 상상력 한가운데서 탐색과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열린 질문들은 뇌 속 새로운 신경 경로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기술은 기존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천재들이 늘 기존의 통념에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창의성과 간습적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의지 간에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관습을 부정하는 경향이 창의성에 대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도 물으려 하지 않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남들이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소극적이라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거만하고 시끄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결국 상식적인 해석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존 F. 케네디는 10년 안에 사람이 달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계를 넓혀가다 보면 뇌는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더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사고의 폭을 거의 미친 수준까지 몰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것 역시 통용되는 생각을 제치는 기술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자원이 무제한으로 주어진다면 어떨까? 등의 질문은 뇌 속 기존의 연결고리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뇌가 기본적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은 일부러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모순과 역설을 고민하다 보면 기존의 신경 경로는 뇌에 주어진 긴장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문제 해결사들은 반대하기 연습을 통해 인간의 이해력을 향상시켜 왔는데요. 이것을 확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확산적 사고는 유일한 해답이 없는 문제들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일컫죠. 확산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X가 없더라도 Y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되뇌는 사람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이죠. 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확산적 사고와 무의식은 우리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곧 찾게 해줄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란 근본적으로 뇌가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기 전에 기존에 익숙한 신경 경로를 활용하는 신경학적 과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떠오르는 경우도 많죠. 다행인 점은 이 단계가 문제를 고민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점입니다. 바로 떠오르는 아이디어 수가 점점 줄어들면 사람들이 조바심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 아이디어가 바로 돌파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비현실적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어 참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진정으로 창의적인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맞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을 가져다 줄 가장 빠른 지름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의 생각이 물꼬를 트고 나면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뇌가 개념들을 서로 섞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다시 맞춰 나가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의성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시도할까? 우리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만약 그 요소들이 없다면 실패가 두렵지 않다면 무엇을 시도할 것인가? 와 같은 질문입니다. 뇌가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문제가 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여전히 믿고 있는가? 이 단어나 문장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이 아이디어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말해보는 이 단순한 행위가 마치 거실이 벽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개념과 연결고리 그리고 과정을 다시 재조명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혁신의 기본은 기존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거나 새로운 외부 요소들을 결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저항은 타인으로부터 비롯될 때도 있고 나의 내면에서 생겨날 때도 있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나치게 참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변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거의 75%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위험 회피 욕구 때문입니다. 이 회피 욕구가 변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저항의 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변화에 대한 이런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실험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닌 실험을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자는 문제를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며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단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는 가설을 가설답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실험이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험적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은 완벽해 라는 태도를 내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는 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이야기를 위한 아이디어를 실험으로 간주하면 시도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보라고 권하기도 쉬워집니다.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잘 안 되어도 거기에 발목 잡힐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결과가 어찌 되었든 해보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는 그 순간에는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돌파구에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면 그 일을 탐색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얻는데요. 그렇게 배운 무엇인가를 토대로 현상에 대한 우리의 결론을 바꿉니다. 우리 내면에 펼쳐진 세상의 모형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반응에 매번 조정되는 것이죠. 즉, 이야기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새롭게 상상하고 만들어내려는 우리의 시도를 실패가 아닌 피드백으로 재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민망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발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야기를 새로이 만들어낼 때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계속 실험하고 반복하면서 획득한 피드백을 활용해 사고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생겨날 때마다 이야기는 변화할 수 있기에 그 어떤 이야기도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의 이해는 더 정밀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시도할수록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더 빨리 찾아서 솎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를 갈고 닦다 보면 결국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상상력에 기반한 사고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면서 또 절망스러운 과정입니다. 가끔은 문제에 집착할수록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느낌도 들죠. 그러다가 산책을 하거나 간단히 간식을 먹거나 잠을 자고 났을 때 나를 피해 다니던 답이 어느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이 원하는 시점에 더 자주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으로 하는 묘사는 뇌가 생각을 새로이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이죠. 그것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 기존 개념이었지만 무의식이 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엮은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뇌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해결책이 튀어나온 것처럼 유레카의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사실 뇌는 통찰력을 위해 오랜 시간 기반을 닦아왔던 것이죠. 이야기를 상상하거나 재설계할 때 우리가 무에서 유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맥락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새로운 연결고리를 잇는 것은 대체로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이 발견 과정 자체를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상상하는 과정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의 모든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험과 아이디어들이 바로 그것이죠. 맥락상 가능한 변수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와 분석 단계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죠. 이제 같은 정보로 새로운 조합을 만들고 새로운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류의 문제이죠. 그리고 분류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돌파구를 발견하기 위해 가끔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이 자유로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 우연히 발견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이나 샤워, 공원 산책 같은 것이 창의적인 통찰력에 불을 지피기 위한 점화 장치였던 거죠. 이제 우리의 뇌의 방대한 기본 망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깨달았으니 이 무의식 세계를 우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지원군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레카와 같은 깨달음의 순간을 훨씬 더 반복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점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운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이죠. 그러니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활동, 바로 자유로운 여행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머릿속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분석해 더 정확하고 유용한 방향으로 바꾸면 우리 삶의 행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혁신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방식을 활용했죠. 세상은 멈추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매일이 새롭고 어제의 기억이 내일이 실패가 될 수도 있죠. 이전에는 효과적이었던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정감과 확실성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죠. 우리는 이토록 원하는 안정감을 위해 매 순간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 확실성에 의존하는 거죠.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도는 흔들리지 않고 인간관계도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의 세계도 결코 무너질 일 없다는 그런 안도감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정적인 세계에는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도 개선이나 성장의 가능성도 없죠.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확실성은 적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은 혼란이 아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역동적인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죠.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은 확실성보다 훨씬 더 값지고 확고한 자산입니다.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효과 없는 전략과 행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든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관점이 전환이 필요하죠. 이 역동적인 과정과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지금의 모습에 계속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지고 더 큰 좌절만이 기다리고 있을 테죠. 결국 삶을 허투루 보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쓰기 위해서 우리는 공포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이 전환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삶을 돌파해내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공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확실성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거짓같이 느껴지는 케케 묵은 이야기에 발이 묶일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 세상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그 순간 변화의 책임이 우리 어깨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행동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며 끝내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나의 이야기를 분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분석 후에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야 하는 어렵고 때로는 지루한 과제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어려운 난제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되뇌고 있는 이야기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분석한 후 더 진실로 느껴지는 이야기를 재설계해 보는 거죠. 가능성을 수용하고 불확실성에 도전해 보세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만드는 공포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초마인드의 자세로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제와는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